때에 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신 버긋 마음 부나이니 추상이라. 이진을 바라보니 번차휘마가 논거도 빨리 장천 구름소 변인 얻은 용의 모양 굳이 준광 새벽 밤에 빠르기는 무성 같고 단산 백모 기산기라. 정우기가 군안을 안고 대장의 안병이 물고요. 가까운 놈 죽어버렸네. 안병이가 어디서 죽었냐? 오림에서 자룡 만나 죽었어. 너 얼른 한나라 가서 안유병이 살인 물어오니라. 아니 순사님 혼자가 불러오시오. 아이 놈만 나 혼자 갔다가 맞아줄게야? 아니 그렇다면 소졸들은 어디 갈 수 있단 말이오. 이놈아 내 그놈이 하도 불쌍해 한 말이야. 또 불러라. 후사파의 천총 허무적이. 허무적이 들어온다. 두구 벗어 손에 들고 갑옷 벗어 드러내고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짚고 전동 전두 들어오며 원하나니 제갈량 동남풍 아닐진데 백만 대능이 다 죽을까. 어찌 다 불에 쇠지나야 돌아가지 못할 패군 갈뚜리는 아니었고 천군은 웬일이오. 천구 말고 어서가사이다. 추주가 화를 내야 내 예놈 너는 천총지 도래로 굴레도 없이 어연 불배 괘씸하구나. 저놈 목싹 베어내 던져라. 허무적이 기가 막혀 죽여주고 성상천하에 죽게 되면 혼비중천 동동 떠서 우리 한글 가게 되면 부모 형제 처자 권소를 얼굴이나 보겠대다. 당장 목숨을 끊어 주오. 춘조가 감심마야 오냐 허무저가 우지 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네 권손이 내 권손이니 무지를 말라 눈치를 봐라. 거기 있다가 전국 끝에 함께 가자. 또 불러라. 좌기병의 권래종이 권래종 들어온다. 권래종 들어온다. 좌편 팔 창을 맞고 우편 팔 살을 맞아 다리도 절룩 절룩 번생번사 들어와. 예 조조 보더니 어따 저놈 아주 병신 부자로구나. 우리는 그냥 죽었다 살겠다 저 도망가고 있으면 저놈은 저 뒤에 늦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우리 강군만 손가락으로 똑똑 갈켜줄 놈이야.
눈을 전쟁 불식에 소진들어 없거냐. 저놈 그냥 흘러간 물에다 훌렁훌렁 씻어가지고 큰 가마솥에 물 많이 붓고 푹 신 증언이 고하라. 우리 국물이라도 한 그릇씩 마시고 가자. 골레종이 눈을 찢어지게 흘기며 승상님 눈 보니 인장식 많이 흑게 생겼어. 예? 그 무슨 말이야? 저놈 보기 싫다. 내 쫓고 또 불러라. 우기병의 전동다리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를 들어내고 팔 세칠의 건주로 세발 걸음 중뛰어 몸을 날려 껌충껌충 섭수 있게 들어와. 예. 주저 보더니 이렇게 아 웬 놈이 저리 성어냐? 그 성어거든 회처 잡수시오. 예. 그 무슨 말이고? 아 아까 승상님이 비응든 놈은 다려 먹자기로 성어거든 그냥 회처 잡수라고 했어. 이놈아 내 네 놈이 하도 성어여 반가워한 말이여. 승상님. 아이 군사들이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고 그러지요. 아 이놈아 너는 그럼 이 전쟁통에 안 죽고 살아날 방도가 있단 말이냐? 있고 말고요. 전쟁할 때는 쫙 뒤에가 다 숨고 전쟁 안 할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전쟁거리고 돌아다니면은 아이 죽을 배 만무고 병신될 배 만무죠. 우리 그놈 뒀다가 군중에 씌울까 싶으네. 저놈도 보기 싫다. 내 쫓고 또 불러라. 마병장 구멍쇠. 예? 어메? 너 전쟁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냐? 예. 하, 나 이런 거 없어. 하하, 그놈 참 신통방통 사랑통이네. 아니 근데 너 그 말은 다 어째 부르냐? 말이요? 다 팔아버렸어. 뭐죠 저 이놈아? 아니 그 좋은 말을 날 들어 묻도 않고 네가 팔듯 그냥 싹 팔아버렸단 말이요? 그런 것이요. 한나라 공명이가 사로 보내더라고 사람을 보냈기에 17발이에 양 7돈치 받고 싹 팔아먹었어. 꿈이 야 이놈아 이 험준한 산길을 뭘 타고 가자고 그 좋은 말을 다 팔아버려. 어이 승상님 타고 갈 분 걱정하지 마시오. 들 것을 만들어서 타고 가시든지 쟨 편케 가실라거든. 이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셀렁셀렁 걸어댕기면 아 짊고 더욱 좋지요. 그렇지. 우리 야 이놈아 내가 안진병이 의원이냐 지게에다 지고 가게. 그놈 눈구멍이 아주 큰 일렉놈이로고 아이 눈구멍이사 승상님 눈구멍이 훨씬 큰 일렉에 생겼지요. 네 이놈들 그냥 만 마리 폭포에 나 죽겄다. 저는 보기 싫다. 저놈도 내 쫓고 시장언니 군량지기 불러 밥 지어라. 군량지기 들어와 밥 지을 적에 청구하여 보니 불과 애견병이라 그 중에 갑옷 벗고 투구 벗고 창 잃고 앉은 놈 눈놈 진 놈, 퍼진 놈, 배가 코파키지나 놈, 고향을 바라보며 앙천 동궁 호철 왕금 화룡산권이 망망 떠나 조주가 화를 내어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 길을 채촉하던 이만원 또 느닷없이 그냥 해 하고 대소원이 정욱이 기가 막혀. 얘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다. 승상님 그 적벽에서 한번 웃어가지고 백만 대병을 몰살하고 오림에서 두번 웃어 죽을 봉변 당하고 요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시도 없이 그냥 다 죽었구나. 조조 화를 내어 야 이놈들아. 아이 너들도 생각을 좀 해봐라. 어? 주유 공명이가 성은 군사는 말고 병든 군사 연합만 여기다 매복에 뒀더라도 아이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허버대수 아니 오 심히 짓든 마든 활용 산상에서 방포선 오 이놈에서 오 저놈에서 오 산하기 무너지고 내 모나 발도 장졸들이 혼불불신하여 변면상 서 있을지 500 도보수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를 들었는디 대원수 박봉상군 사병기라 동돌이 새겼는디 넘넘마다 조안봉모 외장이 삼각수 봉기둥을 부릅뜨고 청룡도 달려오며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까지 지르며 내 이놈 초조야 다른 목을 길게 빼고 청룡도 받아라 초조가 황금발 이봐라 정우가 오늘 장수 개미겠냐 정우기도 혼을 잃고 호통소리 장비가 꼬달래 모양 자룡갔소 자세히 좀 살펴보아라 정욱이 정신 차려 보는 장수 바라보니 기색은 홍색이요 위풍이인 후원이 관공일시 문명하오 조조가 관공이란 말을 듣던지란 조금의 차이요 예루구나 얘들아 우리 사세 도차하니 암캐나 한번 대전하여 볼 밖에 도리가 없다 너들도 그리 알고 모쪼록 한번 힘을 내어 대적하여 보자 정욱이여 짜오되 장군님은 혼체조 통소리 한번 나면 길짐승도 갈 수 없고 감과이만 타면 나는 새도 떨어지니 참 단금으로 오관참장 허든 수단 인마 기진 허였으니 간비어찌당어니까 만일 당적을 허랴다는 시도 없이 모다 죽을 테니 전일 장군께서 승상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일어나 포소서 일마음은 있다마는 나의 운명이 으뜸이라 사적 사언장 이제 내가 피는 것은 우세음 이래니 또다 얘들아 내가 신통한 꾀를 하나 생각했다. 아니 뭔 꾀를 생각했어? 나를 죽었다고 홍리불로 덮어놓고 너희들 모두 군중에 발상하여 발벗고 앉아 울면 아니 죽은 송장이라고 피해갈 것이니
그 틈을 이용해서 한 달을 박질로 달아가자. 정기 기가 막혀. 승상님. 아, 산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이 쟁공한 뒤 그 사승상 목베기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먹 얼마나 힘들여 배우니까. 공연 한 꽤 냈다가 목만 허비하고 보면 다시 움직여 날 수 없고 활용도 원귀 될 것이오니 그 얕은 꽤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소서. 네, 조조가 장군 마하에 빌러 들어가느니 토굽어서 땅에 놓고 갑옷 벗어 맑게 얹고 당근 베어 땅에 놓고 대하머리 고추 삼투 가는 목을 엎드리고 뭐냐 시들어 가서 그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히히해 몸을 굽혀 절하면은 말이 장군님 배운 지 오래오니 별해무량하시니까 관공을 어린 마음 바상에서 몸을 높여 혼으로 대답하되 나는 공명하여 조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복변하여 기다린 지 오래갔다. 조조가 피는 날이 탕명한 생초맹덕은 천자의 명 받아 만군을 거나이고 천리 전장 나왔다가 우적의 패를 보고 초수산 험한 길을 황망해도 가옵다가 천만 후에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났으니 어찌하니 판가리까 유정하신 장군님은 고정을 생각하여 살려 돌아 보내주심을 천만천만하게 내다 안공이 꾸짖어와 내 비록 전일에 부는 입었으나 오늘날 우한향진사에 어찌 살을 쪄 공을 패하리오 진즉 죽일 것이로 돼 천일 명분 생각고 응답은 서로 허거니와 필경은 죽이려니 내 우세한 옥지신들로 능상급할 뿐더러 삼분 천하 분분함도 널로 하여서 요란하고 기린각 충우인도 널로 하여 세파되니 나 신도
시오. 천룡 같은 흉노로대 백등신이 지어요 안보주를 살렸사고 지백지 신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하고 궁중도 측어였으되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지라 이르시고 옥은 피지를 허였으니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주고 상가에 피하소서 관공이 이정화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천중대인이라 이리 그러거니와 너는 한나라 적자요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너 잡으러 예 왔으니 어찌를 살려 내일선가 갈 길이 종급하니 잔말 말고 갈바느라 우 같은 호통 소리에 초조약 간담번이 천간장에 당놓는다 여보시오 장군님 시간에 죽일망정자 한 말을 들었고 천사를 잊을까 장군은 장애하으로 황건적 배를 부와 두원 형제 분산하고 거주를 모르실제 내 나라로 모셔드려 삼일수연 오일태연 상마천금이요 하마의백금이라 금은 보화에 끼지 않고 발로 태여서 들였었고 천하일세 골라들여 조석으로 문안던데 중대왕실 높은 집에 비녀 총공하였었고 초석으로 문안등대 청성으로 봉양터니 그 청회가 적다오고 부원 형제 만나려고 계기 없이 가실 적에 오관육장을 다 주여도 나는 원망을 하지 않고 즉시 호송을 허였느니 장군님은 어찌하여 고정을 쳐버리시고 선수가 치매하니 그자 엉기라 하신 말씀 편히 허사니까 관공이 듣고서 굳이 이어와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그때 우소불길하여 내 나라 갔을제 하복대장 알량문추가 내 나라 소다정군 시험시 모두 죽이거늘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있기 미안하여 따로서 자칭하고 전쟁을 나갈 적에 내 손으로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거늘 잔을 잠깐 머무르고 적토마당에선 놀라 나는 즉시 달려가서 일고성 한 칼 끝에 알량문 추영장의 머리를 내게 내어들고 내 진으로 돌아오니 술이 식지 아니했고 적장이 황급하여 백만리진 문에 지고
사네여 니여 언제에다 기록하니 큰해 갚아있고 오늘 날 너를 잡을세라 군령장이나 가집을 부었으니 잔말 말고 칼 받으라 칼을 넘 피들어 조조 앞으로 바짝 달려드니 조조 깜짝 놀래 옷깃으로 가리며 칼 막으랴 방생은 관공이 보시더니 박작을 쓰고 벼락을 피할 망정 옷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씨요 초한도요 없다가 겁결에 목이 메여 초풍할까 염려오니 장군님 제발 가까이 있는 서지 마옵소서 관공이 들으시고 네가 날들의 유정 탐이 어찌 가까이 있는 서지 말라는고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절 패일까 염려로 소이다 관공이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앞으로 바짝 달려들며 검녀두이 혼인하며 생기자 유형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번 지체려 함이로다 청룡도를 천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후 넘겨 땅을 칵 찍어 놓으니 조조 바짝 놀래 아이고 여봐라 얘들아 청룡도가 잘 된다더니 과연 기연이로구나 그냥 아프지도 않게 잘도 돌아가신다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는디 죽은 조조가 어찌 말을 한단 말이고 예 그는 정신이 좋사기로 말은 겨우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시 조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않은지라 조조를 아무리 철석같은 간장인들 저 애연이 피는 말에는 감동 아니할 리 있겠느냐. 조조를 놓을까 말까 유예 미결하던 차에 충청 달려들 장군님은 어찌하여 착할 배일 조조 여태까지 살려두니 옛일 모르시오 강동 오진헌 함양을 번호 홍문인 한준패고 무심히 그를 도와 홍정 날래칸 쓸 곳이 없었고 해명사 초야월에 정량 옥통소 한국조 슬피 불어 펼쳐 군사를 흩었으니 오방 풍랑 잠사라 하물 조맹능 치생 능신이오 난세지가 눕니라 장군이만을 놓 싸우면 소장이자물이다 벼랑 달려들어 조조명살 꽉 잡고 왕기면 견은 주창소라 내 손에 달린 목숨 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냅 딱 잡아 흔들어 놓으니 조조 벌벌벌벌벌 뜸이야 여보시오 주별감 여기 조금만 놔주시오 내가 이 다음에 고향에서 다시 만나면은 그 장군 좋아하는 막걸리 많이 받아드립니다 관공이 보시더니 아사라 아사라 그리 마라 그 목부린 견이로구나 사람의 눈으로 어찌 볼 수가 있겠느냐 그 우리 조조 목숨 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관공이 좌우 제장 군주를 양편으로 갈라세우고 말에 선뜻 올라 말머리를 막 두르실 적에 조조가 말을 급히 잡아타고 일마장을 날아가는지라 관공이 보고 거짓 분을 내어 내 이놈! 내 분보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이놈! 하고 호령을 해놓으니 조조 듣고 말하래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급하야 장군 마이가 두 손 앞장 피는디 사람은 일눈으로는 못 볼
피난이다 피난이다 장군님 전 피난이다 살려줘 살려줘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은 해 범국천리 돌아 만세를 올리다 조주가 보던 입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불쌍한 장군들아 우치를 마라 다 죽기는 설찬은아 찬양한다 의정상 우른 견지 먹이오 구나 파의 고난 신세 곤귀 고향 가든 길에 군님을 만났으니 인후하신 처군으로 설마 살려주시니 죽일소냐 반공이 우지저와 내 너를 잡으러 올 적에 군령장이다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다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한가 조조가 애근이 피는 말이 현덕과 본명 선생님이 군님 아홉길을 오른팔로 믿사오니 춘수같은 이 몸조조 아니 잡아 가더라도 군율시에는 난허리라 장군님이 타신 척통하며 청룡도를 제가 드렸는디 그 칼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고 별반 통청을 넣어서 안공을 어린 마음 주를 괜히 놓고 회마하여 돌아가니 새인기 노래를 하되 슬갑구나 슬갑구나 화룡도 좁은 길에 맹덕이가 살아가니 전초에 늠름한 대장군은 한수령 무신장으로 내라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배야라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찾고도 놓았으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급히 내려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아직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리로 보냈으니 그 뒷일이야 네 알이 있으리오. 이렇듯 서로 위로할제 제갈량은 칠종 칠금하고 장익덕은 의석음 안하고 공공은
사령도 정분길에 조맹덕이를 살려니 천추의 늠름한 대장부는 한수정 혹환공이라 그 뒤야 네가 알랴